안녕하세요. 은희맘 식밥입니다. 깻잎, 된장, 뭐 장아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만들어 봅니다. 깻잎이 이게 보통 세 묶음에 묶어 있잖아요. 이 묶음이 15개예요. 15개고요. 그램수로 조그만 저울이 있어서 그램수로 재보니까 한 200, 한 70g 나오더라고요. 개수는, 장수는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고요. 한 270g에서 한 300g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깻잎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겠죠. 네, 씻어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깻잎을 한, 이게 꼭지 부분을 한 1cm만 남기고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너무 길어도 좀 거추장 싫었거든요. 젓가락으로 집을 정도로 1cm만 남기고 다 잘라두겠습니다. 네, 한번 깻잎을 씻어 보려고 합니다. 깻잎은 좀 농약을 좀 많이 뿌린대요. 그래서 깻잎 여기 뒤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벌레들이, 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우선 물에다가 깨끗하게 몇번 씻어가지고요. 농약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물에 담가 놓는 거래요. 그래서 농약을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여기 뒤로 해서 씻기만 하면은 농약이 안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물에 씻어가지고, 물에 좀 담가 놓고 나서 한번 뒷부분을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한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이 물을 그냥 버리세요.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버리고요. 네, 한번더 물을 한번 버리겠습니다. 나서 물을 받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한 반컵 정도를, 식초에 좀한 조금 한번 두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 이상 좀 두겠습니다. 여기다 식초를 한 반컵을 여기 붓고요, 조금 두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요 뒷부분을 씻어 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겠죠? 일단 농약 빼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네, 10분이 지나서 이거를 식초물을 이렇게 한번 씻어버리고요. 따라내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깻잎을 이렇게 쥐어가지고요. 뒤로부터, 뒤에가 이렇게 알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씻어줍니다.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뒤를 해가지고, 뒷부분을 호수에, 물에, 물줄기에 대고 이렇게 씻어주세요. 뒤를 씻습니다. 처럼요. 뒷부분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다 씻어 놓으세요. 그래서 세반에 받쳐줍니다. 네,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 왔습니다. 이거를 끓는 물에 한 번씩 데쳐낼게요. 네, 깻잎, 된장, 장아찌는요, 소금물에 한 3일 이상 삭혔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진간장에 조금 절여놨다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바로 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지금 끓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깻잎을 조금씩 데쳐내는 거예요. 너무 묶음을 많이 하시면 잘안 데쳐지니까요. 데칠 만큼만 묶음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데쳐냅니다.
이건 어차피 데쳐서 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깨끗 뭐 약간 이렇게 농약이나 뭐 벌레 같은 거 그런 거는 괜찮겠어요. 데쳐서 어차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약간 한 묶음씩 데쳐질 정도로 이렇게 데쳐가지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 빠지도록 펼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펼치면은 물이 쏙 빠지도록 예, 그렇게 펼쳐주겠습니다. 네, 깻잎을 다 데쳐냈고요. 여기 이제 물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조금 너무 습기가 많아도 물기 많아도 안 좋잖아요. 이렇게 조금 물을 약간 눌러주세요. 물기 빠질 수 있도록 조금 눌러주시고요. 양념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식도로 놔두시고요. 네, 여기 재료가 있는데요. 양파는 이게 한 200g 돼요. 이거를 뭐 갈아서 하면 좋은데 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파는 그냥 이게 강판에 가는 것보다 믹서기에 갈아서 쓸 거고요. 집된장입니다. 집된장이 이게 한반 컵이에요. 컵으로 반 컵. 이게 좀 많이 짭죠. 그래서 짠 거를 구하기 위해서 콩을 삶았습니다. 매수콩인데요. 매수콩 이거를 반 컵을 6시간 이상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3컵을 넣고 한 30분 동안 삶았습니다. 삶을 때 자칫하면 물이 이렇게 부르르 끓어서 넘칠 수가 있으니까요. 뚜껑을 약간 열어놓고 아니면 그냥 열어놓고 조금 약한 불에다가 30분 삶았습니다. 그래서 반 컵을 삶았는데 이게 이제 한컵 조금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컵, 삶으면 또 콩물이 가능하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콩물 있는 건 버리지 말고 이거를 쓰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매실이 2큰술입니다. 매실 이걸로 큰 2테이블스푼 그리고 고춧가루가 1테이블스푼이고요. 생강은 1티입니다. 저는 재서 하거든요. 꽉 재서. 그래서 마늘은 2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파 200g 다 넣었고요. 제가 콩을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다지려고 했는데요. 이게 다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갈때 같이 그냥 갈도록 이렇게 할게요. 콩이 좀 있는 게 보이잖아. 보이는 게 좋잖아요. 이 된장이 콩이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콩이 안 보여도 될것 같아서 된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여기에 마늘이 조금 덜 갈려가지고요. 마늘 2큰술도 같이 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 되는 걸좀 넣어야지 갈아지겠죠? 매실 2큰술 넣고요. 그리고 아까 콩물이 있으면 콩물을 넣는 게 좋은데요. 뭐 콩물이 다 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생수를 조금 반컵 정도, 지금 반 컵이거든요. 넣어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잘 갈리도록 많이 가는 게 좋은데요. 이게 믹서는 또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잘 갈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갈아왔습니다. 갈면서 좀 섞어서도 갈고 섞어서 갈고 그렇게 하시면 갈아져요.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여기다 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갈아서 여기다 부어놨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집된장이나 그런 거 조선 된장인데 짜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반컵 정도를 섞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된장이 너무 짜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짜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 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춧가루도 약간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생강도 1티 정도 넣겠습니다. 홍고추 이게 한개 조금 못 되는데요. 대충 한 개. 청양 한두개 정도 씩 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간이 너무 또 싱거우면은 조금 더 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액젓인데요. 액젓을 한반 티, 테이블에 반 정도, 반 테이블 정도만 여기 넣고 추가하겠습니다. 잘 저어주시고요. 깻잎을 한 5장 정도 해가지고 5장 정도씩 발라보겠습니다. 네, 깻잎에 물이 흥건하면 조금 짜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5장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면 됩니다. 나중에 다 담으셔가지고 국물이 좀 나와요. 그 국물을 보시고요. 국물이 좀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액젓을 넣거나 아니면 뭐 액젓 넣는 게 낫겠죠? 진간장보다는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을 또 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물기는 좀 짜시고요. 깻잎 물기가 좀 많아요. 조금 짜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양념이 남을 수 있겠어요. 양념을 좀 넉넉하게 바를게요. 네, 깻잎, 된장, 장아찌 완성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맛있어서 다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물에 저기 소금물에 삭히는 분또뭐 그냥 외장에 한몇좀 삭혀 좀 놔뒀다가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냥 삶아서 했고요. 데쳐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이따가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데쳐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메주콩 삶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 컵을 제가 불렸거든요. 이걸 두 배로 하면은 한 컵을 불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200g, 27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스콩 반 컵을 한 6시간 이상 불렸다가 물 3컵을 넣고 뚜껑을 살짝 닫았어요. 그래도 넘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돼요. 30분 이상 조금 약불에 좀 끓였다가 이게 방망이로 찧으면 좋은데요. 방망이로 잘안 찧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았습니다. 그렇게 메주콩을 사용했고요. 메주콩을 하시기가 힘들면은 그냥 된장만 가지고 약간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짠맛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